안녕하십니까. 아스팟볼 짱돌입니다. 와, 제가 다시 이 비행기를 탈 거라고는 정말 상상도 못했는데 예, 맞습니다. 카타르항공 비행기가 맞고요. 예, 저는 진짜 1년 만에 다시 가고 있습니다. 바로 카타르로 말이죠. 이번 아시안컵에 대한민국 팬리더 자격으로 카타르에 초대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참석하게 된 이번 행사는 아시안컵 카타르 2023 팬리더 델리게이션인데요. 다른 아시안컵 참가국들의 팬리더와 소통도 하고 도하의 여러 곳들을 돌아다니면서 아시안컵 홍보용 컨텐츠도 촬영하는 행사입니다. 와, 비행기가 이륙하려 합니다, 그죠? 굉장히 뭐랄까, 한 1년 전 좋았던 카타르 월드컵 생각도 나면서 또 설레기도 하고 또 뭔가 대한민국 대표로 간다고 하니까 살짝 긴장도 되고 약간 멜랑꼴랑한 그런 기분인 것 같습니다. 인천에서 도하까지는 11시간이 걸리는데 뜹니다 여러분. 비행기가 떠요. 거의 뭐 유럽이나 미국 가는 시간이랑 별 차이가 없죠, 그죠? 다시 인천으로 돌아올 때는 지구의 자전 방향을 거슬러 가기 때문에 9시간밖에 걸리지 않는다는 점. 이상 공돌이의 쓸데없는 TMI였습니다. 기내에서 작년 카타르 월드컵 골모음 영상을 볼 수 있길래 아, 이거 못 참지 하면서 틀어봤습니다. 아, 가나전 진짜. 뭐야, 동료가 여기 있네. 이때 강인이가 교체로 들어와가지고 첫 터치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뺐자마자 크로스. 조규성이 뚝 빼기. 뭐야, 내가 왜 나와? 조규성보다 깜짝 놀랐네. 아, 흥민이한테는 이번 아시안컵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데. 아, 진짜 우승컵 한번 가자, 흥민아. 아니, 인간적으로 한번 주라. 아니, 또 나왔네. 아, 이번에 또 규태랑 나왔네. 또 한무 봤다고 카타르 항공 기내식. 이제는 익숙합니다. 저 위에 중간에 보이죠? 보드카랑 오렌지 주스랑 섞은 거. 이렇게 기분 좋게 마시고 푹 자고 일어나면 와, 진짜 카타르에 또 왔네, 왔어. 또 이때부터 작년 월드컵 생각이 나기 시작하면서 심장이 벌렁벌렁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오게 될 줄이야. 그리웠다, 카타르. 카타르 항공과 원월드 얼라이언스를 이용해 주신 승객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This is the captain speaking. All doors disarmed and clear check for arrival. 공항에서 숙소까지 우버를 타고 갈 생각에 우버 어플을 켜고 끙끙대고 있는데 우리가 묵을 숙소에서 픽업이 왔더라고요. 진짜 난생 처음 받아보는 환대였습니다. 중국 팬리더와 또 다른 한국 팬리더를 만나서 함께 밴을 타고 출발! 와, 다시 도하의 풍경을 보게 될 줄이야. 그때의 도하 풍경들, 온도, 습도 등이 생각나면서 잠시 추억에 빠지려는데 저거 뭐야? 저거 스타디움 974 아니야? 월드컵 때 대한민국이 브라질이랑 16강전을 했던 곳이기도 하죠. 뭐 이제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974라는 숫자는 카타르 국제전화번호고 경기장이 974개의 컨테이너로 만들어졌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월드컵이 끝나면 경기장을 부순다고 해서 다시는 볼 수 없을 줄 알았는데 나중에 제가 또 따로 알아보니까 서서히 해체하고 있는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붙은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인터콘티넨탈 도하 호텔. 제가 체크인 한다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호텔 외부라던가 내부 영상을 못 찍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아쉽네요. 아쉬운 대로 객실이라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숙소 매우 매우 만족했습니다. 오, 깔끔하네. 아, 그리고 침대도 넓고 푹신푹신하에 잠 아주 잘 왔습니다. 아, 그리고 뷰도 빠질 수 없죠. 이 정도면 뷰 괜찮지 않나요? 이따가 해 떨어지고 야경은 또 어떨지 기대해 봐야겠네요, 그죠? 또 환영한다고 써져 있는 디테일까지. 체크인을 하고 짐을 풀었는데도 시간이 한 8시 정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밖에 경치도 볼 겸 또 조식도 먹을 겸 해서 밑으로 한번 내려와 봤습니다.
아, 여기가 아침이랑 저녁을 먹는 곳인 것 같네요. 와, 맛있는 냄새가 나니까 바로 배가 고픕니다. 네, 어떤 음식이 있을지 제가 살펴봤는데요. 제가 영상에는 다 담을 수 없었지만 각종 맛있는 고기들과 야채, 샐러드, 생선까지 생각보다 종류가 다양해서 깜짝 놀랐어요. 아, 그리고 돼지고기는 없습니다. 이슬람 국가예요. 아, 그리고 빵 종류가 진짜 많았는데 빵돌이 빵순이들은 진짜 좋아할 것 같습니다. 역시 너무 많아. 와, 진짜 맛있겠다. 네, 조식은 시간이 많아서 천천히 먹기로 하고 밖에 풍경이 궁금해서 나가 보기로 했습니다. 와, 경치 튀긴다. 와. 예, 제가 물을 좋아해가지고 진짜 바로 뛰어들고 싶었습니다. 진짜 이따가 수영도 해야지. 예, 이 호텔은 여기 수영장 뿐만 아니라 저 밖에 보이십니까 여러분? 여기 이 해변에서도 수영이 가능합니다. 예, yeah, hello. 와. 보통 해외여행을 가면 시간에 쫓겨가지고 하루하루 바쁘게 움직였는데 이번에는 너무 여유로워가지고 아, 여기가 천국이 아닌가. 와, 진짜 좋다. 숙소에서 쉴 만큼 쉬다가 기념품도 좀 살 겸 해가지고 밴덤몰에 왔습니다. 여기 온 이유는 아시안컵 트로피가 하루 동안 전시되어 있다고 해서 왔는데 명품 매장이 많아서 구경하기 좋고 음식점도 되게 많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매시간 정각에 분수쇼를 하는데 진짜 예쁩니다. 역시 오일몰이 최고. 저녁은 뉴 상하이 레스토랑에서 아주 야무지게 먹었습니다. 아, 그리고 아시안컵 트로피가 전시되어 있는 곳에 갔는데 낮에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엄두도 못 냈지만 저녁을 먹고 나니까 사람이 빠져가지고 이렇게 사진을 찍을 수 있었습니다. 현장에 있는 스텝이 사진을 찍어준다고 해서 트로피랑 같이 사진을 찍었는데 와, 사진 찍은 게 없어. 오늘만 몇백 장 찍었지 싶어서 믿고 맡겼는데 아, 진짜 사진은 대한민국 사람이 최고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카타르에서의 첫날이었습니다. 많이 돌아다니고 싶기도 했는데 내일부터 또 본격적인 팬리더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무리 노노. 네, 다음 편에서는 아시안컵 다른 나라 팬리더들과 함께하는 2일차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더빙 괜히 시작했네 이거. 와, 괜히 했다 씨. 영상이 재미가 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녕.